그리고 나의 양팔님. 야 근데 열혈 인식 등에 왜 피돈절 다시 올라와 있냐? 에? 설마. 응? 어? 어 누구야? 흐멍흐멍님 없어졌네. 흐멍흐멍님 없어졌네. 탈 때에서 그런가 보네. 결국 가셨구만. 나의 양팡님. 한 명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 머리 좀 밑으로 묶음 너무 가재 더듬이 맨키로 올라갔다 미연 신호린 거냐? 한 명만 더 했으면은 내릴 수 있었는데.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오늘까지 있었어요. 오늘까지 계셨는데 여자도 수염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을걸요? 근데 나는 없는 정도야. 나는 없는 거야. 야 진짜로 나는 없는 거다. 나는 죄송한데 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오 나의 양파님 아 있는 거 아니거든. 야 이거는 진짜 나도 탈퇴하면 후합한 16 있냐?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로? 왜 그러세요? 아 열받으려고 하네 갑자기 또. 그리고 축구선수 아니고 이 정도는 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야 이 정도 알 없는 사람 있냐 진짜로. 내가 그리고 아는 근데 알 있긴 있다 맞다. 그냥 내가 중학교 때 내가 말했잖아 그 대표 선수였다고 학교에서 줄넘기 대표 선수랑 그리고 줄넘기랑 피구랑 대표 선수였다고 대표 학교 대표 선수였어서 그랬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나? 여튼 그래서 운동하고 다녔다나. 그래서 줄라탄 그만 좀 해라. 그리고 계속 진짜 뭐 머리 자르고 났을 때부터 줄라탄 닮았다 그랬더니 줄라탄 아니거든요. 오늘 밥 먹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내 점심 먹어야 된다. 점심이다 점심. 어? 여캠 세팅이냐고요? 여캠 세팅 아닌데 이거 세팅 제가 한 건데. 줄라탄이 누군데 계속 닮았다 하는 건데 열받게. 줄라탄 어? 아 뭐가 닮았는데 하나도 안 닮았는데 대단해. 와 진짜 심하다 진짜로. 양팡팬님께서 또 10개를 선급팬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양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닮았거든. 하나도 안 닮았거든 진짜. 아예 생김새부터 눈코입 배치부터가 다른데. 여기 캠이 끊기는 거 아니야? 깨물기야 나 간다 수고해. 아 지금 그럼 뭐 하시는 건데 방키님. 저한테 인사를 해야지. 상아 나 간다 수고해 이렇게 해야지. 오 나의 양팡님 그씨. 와 진짜 멋있는데요 진짜로. 깨물기한테 누가 그러는데. 아니 후식이 형은 술이 인생이네 이러는데. 그럼 나도 오늘 술 마실까 그러면? 안돼 내일 발레하러 가야돼. 내일 발레하는데 배에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돼. 오늘 잭스 갯벨이라고 하는데 그만 좀 해라 진짜로. 와 진짜 무슨 진짜로 잭스충이 또 있네. 오 나의 양파님 할게 이렇게
뭘 잭스를 해요. 대단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잭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술에 찌들려서 사는 거든요. 나중에 됐을 때, 그거라니까요, 진짜로. 진짜 술 마실 돈으로 차라리 요트 사가지고 요트를 이렇게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술 마실 돈으로 차라리 돈 모아가지고 펜션 하나 사가지고 맨날 오, 나의 요양 양산님. 가십시오, 그냥. 산림욕 즐기러 요양 가십시오, 진짜로. 뭐야? 뭘 가나요야? 양팡한테 저런 소리를 듣네? 페파님께서 또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그만하자. 회의는 양팡님.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양팡한테 풍수실 돈으로 여행이나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약간의 그런 건 있죠. 100개, 200개의 통큰 팬가입. 정말 좋아요.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여행 가서 기념품 싸주세요. 여행 가서 기념품으로 싸주세요. 그러면 기념품 싸주세요. 기념품. 네. 컨텐츠 하긴 하는데 제가 하면 거의 다 망해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래도 일상 방송을 위주로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답답하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이제 좀 유명 BJ들 감수트님, 철구님, 봉준님, 보겸님 이렇게 방송 보고 오시다가 제 방송 보면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기다려보십시오. 오, 나의 양파님. 양파사하다님께서 또한 그릇 팬가입 감사합니다. 한번 뭐야? 설문지 안 붙었네? 아니. 양갈래 뭐냐? 탕고로비냐? 언니 한다고? 오, 나의 양파님. 방사는 괜찮겠지? 야, 밥이나 먹자. 밥을 먹을까? 아니면은 밥을 시켜 먹을까요? 사실상 저와 꾸면 컨텐츠도 필요 없지. 똘빠기에 돈까스. 야, 어제 철군님 나한테 탐방하러 와가지고 씨발 내 얼굴 보자마자 경악하면서 나왔다. 원래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 보고 와, 오, 나의 콘텐츠가 따로 양파님. 필요 없다면서. 이분은 얼굴부터 웃기다면서. 치즈 양념가스. 이런 거는 진짜 별로인 거 아니지? 특 돈가스. 등심 하나, 안심 둘. 뭐야? 야, 양팡 사랑한다, 야. 아, 양팡 오, 나의 양파님. 사랑한다. 너에게로 50분 넘구만. 이게 외치기예요, 여러분들. 네, 3박 4일 있다가 이렇게 온 거지. 안녕, 간다, 큐얼, 이따 새벽에 봐. 이러는데, 제발 술좀 그만 드세요, 진짜로. 부탁드리니까. 술좀 그만 드세요. 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미쳐버려. 야, 철판 돈까스. 철밥 돈까스. 돈까스? 아니, 떡볶이. 케이스리 방송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떡볶이 먹는 거 보고 아그 떡볶이 집 진짜 개맛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내가 원래 밀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쌀떡인데, 진짜 커다란 쌀떡인데, 거기 집이 양념도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맛을 알잖아요. 저는 그때 배달통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먹었으니까, 그 떡볶이를. 와, 진짜 그 맛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그런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그런 떡볶이는 없으니까. 엽떡이라도 먹어야겠다. 개미구 플러스님께서 또한 개로 팽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튀김 모르냐고? 야, 김밥 튀김 당연히 알지. 근데 김밥 튀김도 이제 김밥을 두 가지로 하는 집이 있어. 첫 번째 집에서는 이제 어때? 그게 있거든. 근데 딱 처음에 보면은 그 김밥이 두 개가 있는데, 와, 진짜 인심창렬인 집에서는 김, 밥, 단무지 하나. 그러고 튀겨. 그런 집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 집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김, 밥, 그리고 단무지, 그 다음에 단무지랑 그 옆에 햄. 이렇게 해가지고 튀기는 사람도 있어. 와, 근데 그게 햄이요. 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단무지만 있는 그 김밥 먹었을 때는 뭔가 밍밍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햄이랑 이제 단무지가 들어가 있는 그 김밥 튀김은요.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달라요, 진짜. 진짜 그 미세한 차이인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진짜로. 손모양 조심해라고? 제가 뭐 했는데요? 김, 밥, 단무지. 이거 뭐, 손모양이네? 노린 거 들켰나? 오나의 양탕님. 야, 구멍 만들어서 넣지 말라고, 크흠. 방금 존나 순수한 척했다, 인정? 진짜 찌질이도 아니고, 야, 팡아, 가야 주민인데 동의대 올라가는 길에 명랑아따구 생긴 거 아니야? 나 십상 따지더라. 잉 거리는데, 야, 잉잉 거리지 마라. 진짜 명랑아따구 먹었다가 별로 맛대가리도 없더라. 나는 명랑아따구, 진짜 항상 말하지만 명랑아따구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냥 그저 그렇던데, 진짜로. 저 이기에 이거 뺐어요. 여기 원래 그거 큰거 있었잖아요. 그거 잘라냈어요. 존나 작다고? 그게 뭐야? 여기에 그거 잘라냈어요. 여기 보실래요? 혀 밑바닥에 저 원래 이상한 거 났었잖아요. 근데 이거 침샘 결석이었는데 그때 병원 가가지고 잘라냈어요. 여기 빨갛잖아. 여기 왼쪽 이게. 이게.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라냈어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선생님이 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잡힌다는 거야, 핀셋으로. 선생님이 침좀 삼키라고 해가지고 세번 삼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듣는데 선생님이 혀 이렇게 오나의 잡고. 양파님. 그러니까 혀를 딱 잡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혀를 누나 들고 수녀가 속살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싶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핀셋을 딱 잡고 이렇게 칼 가지고 그것도 칼도 있대가 커터 칼 같은 거 그냥 칼심 있대가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냈다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옆에 손 잡았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돌 같은 경우인 거예요. 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지려고 이렇게 손을 했는데 선생님이 더럽다고 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 만져봤어요. 저 진짜 그거 만져보고 싶었는데. 제 몸에 처음 생겼던 돌이었는데. In my blood right. In my blood right.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라낸 제 침샘 이쪽에 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까끌까끌해요. 여기가 뭔가 잘라낸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개불이 있다 얘가 개불 꼬투머리를 탁 잘라놓고 이렇게 혀에 대는 느낌 그런 느낌 난다. 개불 이렇게 착 있잖아. 그 개불 꼬투머리 턱 졸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더러웠다 방금. 그런 느낌 딱 난다니까. 그 촉감이 난다.
그건 방송 안 했냐고요? 그때 폰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꺼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했었으면 한 지금 30등 들어갔었을 텐데, 맞지? 그때 얼마 시청자 수 막 2,000명 넘고 있었는데, 진짜로 너무 원통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브루스 떡볶이 당감전 여기 시켜 먹어볼까? 브루스 떡볶이, 브루스 떡볶이 맛있나요? 님들 하? 님들 하? 여기 먹어봤던 것 같은데. 전전회장님. 오나의 양파님. 근데 말없이 얼굴 확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왔고 살 거랍니다. 아, 못생겼나? 아니 진짜 못생겼나? 불스 어제보다는 낫지 않나? 오 나의 양파님. 와 진짜 못생겼다. 아 진짜 못생겼나? 나 근데 내 얼굴 보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생겼다는 생각한 적이 없다. 진짜 24시간 하고 나면은 진짜 지쳐가지고 진짜 살 삶에 다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존나 개빠았다는 걸 느껴지는데, 아직까지는 실컷 즐겨라 그 시절 다시 안 온다. 와 존나 무섭다. 진짜 늙기 싫다 이런 걸 보면 이때 애가. 내가 진짜 30대 돼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저렇게 20대 애한테 이렇게 귀여운. 와 1단계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 자른 거라고 앞머리 해운대 봉빡이야. 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무섭다. 저런 거 보면서 늙기가 싫다. 너무 늙기 싫다. 나 30대 됐으면 얼마나 늙어 있을까. 나는 진짜로 얼마나 늙어 있을까 진짜로. 와 둥길이 오 나의 귀여운 양파님. 이닭이 이도 귀엽다고. 아, 귀여미 그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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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나 그리고 그거 찾았다. 리액션 찾았다. 귀여운 리액션. 출렁이 리액션이 뭐예요? 멜론 라디오님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비 라떼 오 나의 양파님 세 개로 팬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치라. 얼굴은 이쁜데 너무 말랐다고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딱 적당한데? 그게 원래 있잖아. 미용 자기 키에 맞는 미용 몸무게가 있잖아. 근데 조금 살쪄야 되는 거긴 한데. 라인 투게더 했어. 경찰이 대부판님께서 또 한 개 감사합니다. 팬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밥 시키는데 1시간 밥 기다리는데 1시간 밥 처먹는데 3시간 걸리는데 무슨 먹자는 미드냐. 미안 다시 봐야지. 아 이거 부즈 떡볶이 시켜가지고 순대랑 한 접시 먹어야겠다. 맛있을까 과연? 2단계 딱 제 입맛입니다. 오 나의 양파님. 배달해주면 완전 진짜 맛있네요. 누님 김부선 떡볶이 미만잡 이해요 인정. 김부선 떡볶이 뭔데? 그런 거 없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에는 개매운 떡볶이, 가야 떡볶이. 아 이런 거 싫어. 오 나의 양파님. 와 팀규님께서 또 10개의 통콩 뺑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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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토호걸님 베비 되셨던데 제가 이렇게 또 보냈죠. 완전 예의 바른 아이처럼. 이것 좀 만져봐. 베비 축하드려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읽으셨네. 역시 BJ들한테 이제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저는 아는 BJ가 많이 없지만서도 아는 BJ가 없지만서도 내일이 또 10주년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아리 언니 베비 됐더라. 그래서 아리 언니 방송 중이어서 베비 축하한다고 카톡 안 보냈는데 이제 아리 언니도 마찬가지고 이제 BJ들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날 연락 와요.
100명, 100명 중에, 아, 나, 한 10명, 아, 5명 중에 한 4명은 그 다음날 연락와요, 진짜로. 그 다음날 진짜로 카톡 온다니까요. 아, 아리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냐면은, 내랑 별로 안 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저 왕따냐고요. 근데 저는 친한 BJ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꼬비님, 우리 존목, 꼬비님, 보고 계시면은, 우리 존목 시작합시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BJ는 꼬비님 밖에 없으니까, 꼬비님 저한테 혹시 이거를 보신다면은, 쪽지로 저한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우리 존목 시작합시다, 진짜로. 제가 진짜로, 저 좋아해주시는 분한테는 진짜 아낌없이 다 퍼주는 성격이거든요, 꼬비님. 부탁드려요, 진짜로. 아닌데 철구가 너 좋아해. 유일하게 합방하고 싶은 요겜이랬어 어제. 아 진짜로? 그래. 너무 기쁘다. 사실 지금 너무 기쁜데 내 속마음은 들킬까봐 지금 약간 너무 학고같이 보일까봐 지금 자제하고 있다 지금.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너무 기분 좋은데 지금 내 마음 들킬까봐 지금 아닌 척 하고 있다 지금. 아 뭐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내가 또 방송에서 좀 많이 까고 방송해서 그런가. 글쎄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 여튼 간에 뭐 아 요네 군대 가시면 어떡하나 군대 가시면 어떡하나 진짜. 아 어떡하나. 있어봐 그럼 브루스 떡볶이. 아니 엽떡이 제일 최고야. 문화의 양파님 엽떡으로 가자. 엽떡 소원권 발동하셨다 게시판 봐라. 아 이럴수가. 막구 자체가 컨텐츠라 컨텐츠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런데 2차 소원권 발동하겠습니다. 심부름 해주세요. 제가 철구님 식사 함께 꼭 대접해. 첫 줄만 읽었는데도 갑자기 복통이. 잠시만. 첫 줄만 읽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온다. 잠시만. 제가 철구님 식사 함께 꼭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간이 안 나네요. 저 대신 인천 가셔서 식사 함께 대접해드리고 오세요. 은지씨도 철구님과 함께한 영상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테고 저 또한 그 영상 보고 열을 달았습니다. 철구님 군대는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달 안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의 양파님 어제 탄방 방송 중 철피셜 내가 제일 합방하고 싶은 역캠은 양팡이다 릴 이응 팩트임. 내가 킹모티도 피했는데 킹모티가 진짜 어? 열을 달면서 당장 주안동으로 달려가라. 아, 다 피했는데 차라리 시간 내기를 하고 말지 하면서 피했는데 문화의 양파님 이번에 서울 가면 철구 스튜디오 가자. 문화의 양파님 아 진짠가? 딸 때 제대로 꽂고 오자 철구피 냠냠. 아 군대 가시기 전에 문화의 양파님 군대 가시기 전에 제발 남은 피라도 저한테 주고 타코야끼 싸들고 가자 기억기억. 군대 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피라도 조금이라도 수혈 좀 해주고 가세요. 근데 기억나시죠? 저번에 그때 철구님 뭐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그때 했었을 때도 문화의 양파님 내가 진짜 내가 철구한테 봉주리 대하듯이 뚜까페라 그게 너다.
10만원까지 써가면서 이제 1000개 써가지고 밀었거든. 그거 소원권 밀었거든, 내가. 기억나시죠, 그거? 와, 나 진짜 잊어버리네, 진짜로. 아무도 실드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진짜, 와, 미쳤다, 미쳤다, 이러면서 바로 실드 했거든. 아니,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합방하면은, 근데 이렇게, 북극에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팡님. 기쁨의 울부짖음 보여줘라. 못 찍는 거 아시잖아요. 못 찍는 거 아시잖아요.